계속 그 말을 몇 번 했었다. 그래서 지석이 오빠가 이런 말을? 매력적이다, 귀엽다 막 이런 생각 했었는데. 우리 셋이 회 먹었을 때? 죄송한데 칼 하나만 더 주시. 저도 저도 칼 있어요. 그럼 칼 하나 줘야겠다. 저기 있다. 섞여서? 잘라줄까? 고마워. 새 칼 오면 잘라줄게. 고마워, 오빠. 오빠 고마워요. 오빠 고마워. 나 처음이야. 뭘 또 처음이야. 나 진짜 처음이야. 나 태어나서 누가 이렇게 잘라준 건 처음이야. 진짜로. 소민아 고기를 잘랐는데 너무 못생기게 잘랐는데 괜찮아? 고마워. 잘랐는데 괜찮아? 고마워. 나 먹을 수 있어. 줘. 거기. 줘. 나 먹여준다고? 나는? 좋아. 좋아. 자. 뭐야. 진짜. 아이고. 엄마, 오빠. 너무 힘들다. 그래서 맛있다. 근데 맛있다. 그래서 우리 질투와 설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. 갑자기 질투와 설렘? 오케이. 계속 막 그 말 했던 거가 기억이 잘 안 나서. 상해배 오빠 막 그때 그랬거든. 왜 또 상해배게? 왜 상해배게? 난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어서 계속 물어본 거거든. 오빠가 뭐가 났는지. 뭐? 뭐가 나왔어? 너가 진짜 뭐나 이래나 정분나? 아니 정분나? 아니